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프릴스님이라고 합니다. 산성은 지금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주암길 60-25번지 대연각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는 그 밤사이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내린 비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그 길들이 지금 끊어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 농작물들이 곳곳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. 길이 끊어지고 한참 자라나는 콩밭과 논의 그 벼들이 지금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밤이 그 내린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잠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지금 끊긴 상태에서 거세게 지금 그 내려가는 그 물줄기가 아주 그 지금 큰 그 폭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 곳곳에 이렇게 그 피해 현장에 자 보십시오. 예. 평상시에는 작은 개울이었던 곳에 이렇게 물줄기가 참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내린 그 물이 거세게 지금 흘러가는 가운데 이렇게 주변에 자 보십시오.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예. 그 자 이렇게 뚝이 다 무너졌습니다. 이곳에는 평상시 이제 우리 마을 그 이장님께서 마을 주민들과 수양부도라고 그렇게 장미꽃 그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놓고 들어온 입구에 참 아주 예쁜 길인데 지금은 그 보세요. 자 지금은 이렇게 그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한참 자라난 그 벼가 된 가운데 이렇게 피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콩밭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참 한쪽에서는 잘 자라고 있는데 또 피해를 본 이쪽으로는 휑하니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네요. 여기에는 그 참 감나무가 한 50년이 넘은 감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감나무가 지금 뿌리채 뽑혀가지고 물이 흐르는 자리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. 이렇게 산성이 가을만 되면은 그 달달한 그 홍시감이 열리면은 그 풀밭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오가면서 참 그 홍시를 주워서 먹었는데요. 이제는 뭐 이 그 맛 좋은 이 홍시감을 맛을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참 이렇게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는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마을 이장님께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촉수를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을 씻고 그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요. 이렇게 주변으로 참 조성을 했던 그 은행나무와 그 버드나무 또 수양버들이 많이 심어 놓았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길이 없어지고 예, 다 그 꽃길이 다 없어졌습니다. 아이고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그 이 마을은 그 한 40호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. 평상시 그 피해를 참 그 입지 않은 곳인데 그 아무리 그 강한 태풍이 와도 참 이 마을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올해 지금 오늘 그 참 많은 그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피해를 지금 많이 본 자리입니다. 충청남도와 부여군은 이 수해 피해 현장을 좀 속히 와서 좀 이렇게 복구를 좀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